안녕하세요 여러분, 리나입니다. 제가 오늘 하울 영상을 가지고 왔어요. 제가 진짜 돈 안 써야지 안 써야지 했는데 돈 안 쓰는 게 되게 힘들어서, 그래서 이것저것 사모은 게 있어서 오늘 그것들을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조그만 액세서리부터 시작해서 뭐 이제 옷, 그 다음에 좀 부피가 큰 물건 이렇게 넘어갈 것 같아요. 오늘 햇빛이 좀 되게 왔다 갔다 해서 계속 빛이 바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 이해해 주세요. 일단 액세서리부터 소개를 해볼게요. 오늘 소개할 액세서리 중에 두 개를 제가 지금 하고 있어요. 귀걸이랑 목걸이. 에나루이사라는 브랜드에서 정말 감사하게도 보내주셔가지고 이렇게 소개할 수 있게 됐는데, 진짜 딱 이런 패키지에 들어왔어요. 이렇게 딱 열어보면은 맨 앞에 Smaller packaging, less waste, more love 이렇게 쓰여있고, 진짜 특이한 게 이런 엄청 큰 약간 천 재질의 주머니 같은데 담겨와요. 뭔가 여행할 때 이런 데다가 물건 넣어다니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착용하지 않은 제품 중에, 너무 예쁘다 그쵸? 이런 목걸이가 있어요. 이게 양면이어서 한쪽은 검은색이고 이렇게 뒤로 돌리면 이런 무늬가 있어요. 너무 예쁘죠? 이거는 살짝 어른스러운 느낌인데 오늘 좀 귀엽게 입어가지고 오늘 의상에는 안 했어요. 이 귀걸이도 하트 모양이고 목걸이도 나비 모양이어서 요즘에 약간 유행하는 하이틴 느낌도 나고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에나루이사 측에서 먼저 제품을 보내주신다고 하셨을 때 제가 흔쾌히 좋다고 한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지금 착용하고 있는 제품이 아니어도 그 에나루이사 사이트에 들어가면은 골드 제품부터 실버 제품까지 굉장히 셀렉션이 다양한 편이고, 뭐 반지나 팔찌 그런 것도 팔고 있고, 중요한 거는 되게 가격이 합리적인 편이에요. 캐나다에서는 조금 질이 좋은데 가격도 합리적인 그런 액세서리를 구하기가 힘들 때가 많아요. 너무 싸서 질이 안 좋거나 아니면 질이 좋은데 너무 비싸다던가 그런 게 되게 많거든요. 근데 에나루이사는 되게 싼 제품들도 있는데 질이 되게 좋아요. 가장 싼 제품들은 39불부터 뭐 엄청 비싸게는 몇백불까지 그렇게 되게 다양한 셀렉션이 있는 사이트여서 여러분이 한번 구경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에나루이사 측에서 저한테 할인 코드를 주셨어요. 정말 너무 감사하게도.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써놓을게요. 혹시 액세서리 살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제 할인 코드 이용해서 에나루이사 한번 구경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아이템은 제가 솔직히 사고 너무너무 만족하고 있는 건데 바로 이 비비안 웨스트우드의 지갑입니다. 너무 예쁘죠? 약간 이렇게 똑딱이 재질로 되어 있는, 갑자기 너무 이런 똑딱이 재질로 되어 있는 반지갑 그런 형태예요. 여기 이렇게 카드를 엄청 여러 개 수납할 수 있고 여기 안쪽에도 공간이 있고 여기도 공간이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뒤에를 이렇게 하면은 동전도 넣을 수 있는 그런 구조예요. 캐나다 사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동전에 쓸 일이 좀 많아요. 왜냐면 캐나다는 1,000원, 2,000원까지는 다 동전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동전에 쓸 일이 굉장히 많고, 저는 이제 차가 없는 뚜벅이다 보니까 뭐 버스를 탄다거나 할 때는 잔돈이 필요해서 무조건 동전 지갑이 꼭 있는 걸로 사고 싶었거든요. 너무 편하고, 제가 또 초록색을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색감이 다 한 것 같아요. 너무 예쁘지 않나요? 되게 연한 가죽이어서 상처가 날까 봐 이렇게 막 격하게 막 오! 막 이렇게는 못하는데, 그래도 뭐
제가 사용한 지 몇 달 됐는데 아직까지는 그렇게 크게 때가 탔다거나 그런 거는 전혀 없어요. 그리고 그 다음 아이템은 바로 이렇게 생긴 벨벳 곱창 밴드. 귀엽죠? 사실 이 곱창 밴드는 제가 그 캐나다에 있는 Dollar Store라고 약간 다이소 같은 건데 다 1,000원, 2,000원, 3,000원에 파는 그런 그냥 근데 엄청 싼 가게거든요? 거기서 산 거예요. 근데 곱창 밴드가 너무 좋은 게 머리에 자국이 잘 안 나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곱창 밴드 너무 잘 쓰고 있어요. 그리고 요즘 뽀글이가 유행이잖아요. 근데 제가 뽀글이 모자를 여기저기서 찾아다녔는데 이게 진짜 안타까운 게 캐나다는 그냥 좀 비싸요, 모든 게. 그래서 좀 좋은 걸 찾기가 힘들더라고요. 근데 H&M에서 이걸 찾았거든요? 근데 꽤 저렴했어요. 완전 휘뚜루 마뚜루템. 귀엽지 않나요? 그리고 제가 버킷햇을 하나 더 샀는데 이번에는 리바이스 제품을 샀어요. 이거는 골덴 소재예요. 이렇게. 그리고 색깔은 남색. 남색 골덴 소재. 이것도 진짜 귀여워요. 여기 저 딴 거보다는 좀 되게 요렇게 생겨서 아 이게 너무 캐주얼한 느낌이라 지금 안 어울리는데 근데 이거 진짜 귀여워요. 그냥 추리닝 세트 같은 거 입고 써도 너무 귀엽고 저는 굉장히 마음에 들어요. 이거 원래 남성용으로 나온 걸로 아는데 너무 귀여워요. 저희 동생이 써도 되게 예쁘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다음 아이템은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다들 그러실 텐데 요즘에 다들 집에만 있잖아요? 집에 계셔야 해요. 아무튼 집에만 있잖아요? 그래서 옷을 막 예쁜 옷을 안 사게 되고 계속 편한 옷만 사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구매한 몇 가지의 좀 굉장히 편안한 집에서 입기 좋은 그런 옷들을 보여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 제품은 가디건인데 제가 너무 사랑하는 브랜드예요. UNIF라는 브랜드에서 구매를 한 건데 와 색깔 미치지 않았어요? 제가 사실 이거를 영상에서 몇 번 입고 나온 적이 있는데 이게 온고잉 제품이어가지고 계속 나와요. 계속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소개해드리는 건데 진짜 너무 귀엽죠? 이런 약간 코딱지 색깔 살짝 코딱지 색깔인데 진짜 너무 귀엽고 앞에 이렇게 포켓 깜찍하죠? 그리고 제가 또 조그만 디테일에 약간 환장하는 스타일인데 이 택이 너무 귀여운 거야. 여기 옆에도 이런 체크무늬 패턴이 있어요. 진짜 너무 귀엽죠? 사실 이게 가디건인데 살짝 가격대가 있어요. 10만 원이 좀 넘었던 것 같은데 근데 저는 후회 안 해요. 왜냐면 너무 소재가 좋고 부들부들하고 진짜 오래 입을 수 있는 그런 느낌이어서 투자하는 마음으로 샀습니다. 그리고 다음 아이템도 가디건인데 이것도 제가 너무 좋아하는 브랜드예요. The Ragged Priest라는 브랜드인데 이것도 약간 색감이 다 했어. 미쳤죠? 너무 예쁘죠? 미쳤다. 이거는 아까 거보다 조금 더 딥한 브이넥에 단추는 까만색이고 보라색, 약간 연보라, 네온 그린, 민트, 블랙 이렇게 섞여있는 그런 체크무늬 스웨터예요. 가디건? 얘는 주머니는 없어요. 얘는 주머니는 없는데 진짜 너무 얘도 톡톡하고 되게 좋은 재질이고 그리고 따뜻한 스웨터예요. 지금 입으니까 살짝 덥네요. 아무튼 이것도 살짝 가격대가 있었어요. 10만원대였는데 너무너무 만족하고 있어요. 진짜 너무 예쁘지 않나요? 살짝 쿠키몬스터 생각나는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너무 귀여워. 그 다음에 보여드릴 제품은 후드티인데 이거는 룰루레몬에서 구매를 한 거예요. 너무 예쁘다 색깔. 그쵸? 이런
화면에는 거의 하얀색 같이 나오는데 되게 연 핑크예요. 되게 여리여리한 핑크색이고, 이게 제가 정말 너무 좋은 게 핏이 되게 예쁘더라고요. 이게 사이즈가 미디움 라지인데, 진짜 저는 너무 크롭된 거는 싫어하거든요. 왜냐면 배시렵잖아요. 그럼 체한다고. 안 돼. 너무 짧은 거 입으면 안 돼요. 유교걸이어서 받아들일 수 없어. 근데 아무튼 이게 진짜 너무 좋은 게 여기 이렇게 있어서 손을 넣을 수 있거든요. 손이 너무 따뜻해. 제가 요 근래 살이 되게 많이 쪘거든요. 근데 이거 입으면 좀 날씬해 보여서 그게 되게 좋더라고요. 아무튼 요거는 선물 받은 거여서 지금은 가격을 잘 모르겠는데 기재해 놓을게요. 그 다음에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거는 하이 제품. 이게 사실 저는 하이를 그렇게 많이 사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하이 제품 몇 개를 보여드리자면, 이것도 룰루레몬 건데, 룰루레몬 레깅스예요. 룰루레몬 레깅스가 되게 비싼 걸로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처음 사봤거든요. 선물 받았어요. 선물 받았는데 처음 입어보는 건데, 왜 다들 룰루레몬을 좋아하는지 알겠더라고요. 이게 빵댕이가 되게 예뻐 보여요. 운동을 하지 않았는데 빵댕이가 예뻐 보여요. 그게 되게 쉽지 않은 거거든요. 이게 재질이 너무 좋아요. 되게 잘 늘어나는데 또 탄탄하게 잡아줘서 약간 군살이 좀 없어 보인다고 해야 되나? 물론 당연히 입는다고 갑자기 자동 다이어트 되고 이런 건 절대 아니지만, 그래도 평소에 있는 살집을 조금 이렇게 정돈시켜주는 느낌으로 되게 이쁘더라고요. 추천. 그 다음 제품은 제가 H&M에서 산 조거 팬츠인데, 이런 검은색 조거 팬츠예요. 제가 사실 조거 팬츠는 좀 인터넷 쇼핑을 할때 성공하기 어렵다고 느끼는 제품들 중에 하나예요. 왜냐면 제가 키가 좀 엄청 작은 건 아닌데, 캐나다에서 살다 보니까 제 키가 좀 작은 키예요. 제가 162거든요. 근데 캐나다 친구들은 워낙 더 길쭉길쭉하고 크다 보니까 제가 좀 키가 작게 느껴질 때가 많아요. 바지 같은 거 사면은 핏이 되게 안 예쁘고 뭐다 수선해야 되고 그러더라고요. 어쨌든 근데 요거는 H&M에서 산 건데 진짜 핏이 너무 예뻐요. 너무 편안하고 핏이 너무 예쁘고, 이렇게 잘 입을 줄 몰랐는데 솔직히 올해의 휘뚜루마뚜루템 1위였어요. 아무데나 입기 너무 좋고, 또 검은색이니까 매치하기도 쉽고, 맞아, 효자템. 만약에 아직 팔고 있다면 링크 달아드릴 테니까 제발 사세요. 최고. 그리고 다음 제품은 캐나다 하면 사실 뭐 캐나다 구스가 떠오르잖아요. 캐나다 하면 또 유명한 브랜드가 있어요. 바로 루츠라는 브랜드인데, 루츠가 원래 되게 그 회색 조거 팬츠 같이 생긴 그런 트레이닝 팬츠가 엄청 그 트레이드 마크 같은 거예요. 근데 제가 루츠에서 바지를 하나 샀는데 이게 사실은 잠옷으로 나온 거거든요. 근데 저는 그냥 밖에 입고 다녀요. 이런 체크무늬 바지인데 살짝 길어서 저는 접었거든요. 제가 이 바지를 산 이유가 뭐냐면, 제가 그 미드 프렌즈 엄청 좋아해요. 진짜 맨날 봐요. 거의 BGM 수준으로 항상 틀어놓고 사는데, 그 프렌즈를 보면은 그 90년대 그런 느낌으로 이런 체크무늬 바지를 되게 많이 입어요. 너무 예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아, 나도 갖고 싶다. 뭐 사지? 하는데 잘, 아, 캐나다는 이런 거잘안 팔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찾는데 진짜 오래 걸렸어요. 진짜 사이트 막몇 개씩 뒤져가지고 찾은 건데, 귀엽게 루츠 이렇게 돼 있고, 사실 루츠가 되게 비싸거든요? 근데 확실히 소재는 좋은 것 같아요. 되게 보들보들해요. 자, 그리고 이제 다음 제품들은 사실 제가 이번에 좀 편안한 옷 위주로 많이 샀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게 유일하게 좀 꾸몄을 때 입는 아이템 두 개거든요? 제가 원피스를 샀어요. 같은 디자인의 다른 패턴으로 주문을 했는데, 이거는 Urban Outfitters에서 구매를 한 거고, 이런 깜찍한 호피 무늬. 너무 귀엽죠?
제가 사실 이런 갈색 톤의 옷을 별로 안 좋아하는데, 아, 이건 너무 귀엽더라고요. 샀어요. 이게 나시로 되어 있고, 끈 조절, 끈 길이 조절 가능하고요. 저는 무조건 이거 너무 중요해요. 끈 조절이 가능하지가 않으면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느낌으로 안에 검은 색깔 모폴라티 같은 거 입으면은 가을 겨울에도 충분히 입을 수 있고, 뭐 여름에는 그냥 이거 하나만 입어줘도 너무 귀엽잖아요. 되게 좀 미니미니한 기장인데, 저는 키가 엄청 큰 편이 아니어서 아예 확 짧은 기장을 입거나 아니면 아예 긴 기장을 입거나 그런 걸 좋아해요. 좀 애매한 거는 다리 짧아 보이고 뚱뚱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똑같은 디자인으로 요것도 샀어요. 요것도 너무 예쁘죠? 요거는 앞에 이렇게 조그만 장미들이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패턴이 너무 귀여운 거예요. 그래서 사봤습니다. 깜찍하죠? 너무 귀여운 것 같아요. 진짜 제가 원래 여름을 싫어하거든요. 저는 무조건 겨울 좋아해요. 겨울 좋아하고 여름 완전 막 극혐하는데, 이렇게 예쁜 옷들을 사놓고 나니까 여름이 좀 왔으면 좋겠어. 그리고 제가 또 탑을 하나 산게 있어요. 바로 라이프 로렌에서 산 이런 깜찍한 핑크색 집업 후드를 샀어요. 너무 귀엽지 않아요? 아니, 이게 색감이 진짜 너무 예뻐요. 제가 사실 어렸을 때 핑크 진짜 싫어했거든요. 근데 이게 나이가 들다 보니까 왠지 모르겠는데 자꾸 핑크가 끌려요. 핑크가 너무 예뻐 보여. 아, 근데 캐나다 사시는 분들이 아, 라이프 로렌에서 도대체 물건 어떻게 사요? 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왜냐면 라이프 로렌이 캐나다로 배송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진짜 사는데 애를 먹었는데, 이게 아예 아울렛 매장을 방문을 하거나 아니면은 그 하츤스베이라고 그 몰에 입점해 있는 약간 편집숍이라고 해야 되나? 하츤스베이가 그냥 약간 다 파는 느낌인데, 하츤스베이에서 구매를 하시면 인터넷 쇼핑이 가능해요. 그래서 혹시 캐나다에 살고 있는데 랄프로렌에서 옷을 구매하고 싶다 하시면은 하츤스베이에서 사는 거를 추천드려요. 그리고 나서 제가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옷들은 다 세트와 위아래 세트 상품인데, 오늘은 일단 윗도리만 갖고 왔어요. 제가 착샷해서 위아래 다 입은 거를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 제품은 나이키에서 산 후드랑 조거 팬츠 세트인데, 이게 이런 회색 느낌의 나염 느낌? 나염 프린트? 이런 건데, 이건 나이키 거예요. 너무, 너무 귀여워. 이게 사실 남성 제품이거든요? 근데 저는 남자 옷을 원래 좋아해요. 남자 옷이 그냥 좀 이렇게 펑퍼짐하고 편해서 남자 옷에 되게 좋아하는데, 이거는 사이즈가 스몰. 저는 크게 입고 싶어서 스몰을 구매를 했는데, 핏도 너무 예쁘고, 너무, 사실 위아래 세트가 휘뚜루 마뚜루 템이잖아요. 뭐랑 매치해야 될지 막 고민 안 해도 되고 그냥 입으면 되니까 저는 세트 상품 너무 좋아합니다. 두 번째 제품은 제가 마지막 브이로그에서 엄청 열심히 자랑을 했던 아디다스 제품인데, 아, 초록색 덕후는 울어요. 너무 행복해. 이런 깜찍한 메론 색상을 내준다? 어떻게 안 사요? 사야지. 너무 귀여운데? 그리고 이게 진짜 미쳐버리겠는 게 포인트들이 진짜 아디다스의 이 삼선이 리본? 리본 같은 소재로 돼 있어요. 그래서 너무 예쁘고, 이 뭐라고 해야 되지? 이 끈도 이렇게 통통한 우동 같이 이렇게 통통하게, 그리고 끝에는 이렇게 무광. 너무 예뻐요. 미쳐 미쳐 마이 페이보릿. 얘만 보면은 행복해져요. 이 사이트에 들어가 보시면 색상이 총 3, 4개가 있는 걸로 아는데, 이게 핑크색도 있거든요. 근데 사실 핑크색이랑 이거랑 고민을 진짜 많이 했어요. 왜냐면 그 핑크색도 약간 내가 만약에 퀸카로 살아남는 법 영화에 나간다면 입고 싶은 그런 느낌의 핑크 트레이닝복이거든요.
그래서 되게 고민을 많이 했는데, 저는 강경 초록파이기 때문에 이런 인간 메로나 재질로 사봤습니다. 지금 쉬지 않고 말을 거의 한 1시간을 한것 같은데 머리 아파요. 오늘 이렇게 해서 제가 사랑하는 패션 아이템들을 여러분들이랑 이렇게 공유해봤는데 마음에 드는 제품이 있으셨으면 좋겠고, 또 사려고 했는데 못 사고 있었던 제품이 있으면 제 착샷 보시고 살지 말지 결정하는 데 도움이 좀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애널루이자에서 제가 구매한 제품들 링크랑 제 할인 코드도 설명란에다가 기입해 놓을 테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꼭제 코드 사용하셔서 저렴하게 구입하시는 거 추천드려요.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저는 이제 다음 브이로그, 다음 영상 열심히 준비해서 올게요. 안녕!